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경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폭염 때문에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가 실제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취재진이 위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첫 문화경제부시장에 이병훈 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2018 광주 비엔날레에는 북한 미술품 등 볼만한 작품들이 많지만 월요일에는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억대가 넘는 광주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모 협동조합 이사장 58살 안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엊그제 광주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나 옆 공장으로 번지면서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원인이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소방당국은 지독한 더위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폐기물 야적장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잡으려 소방관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불은 바로 옆 식품 공장으로 번져 다시마 등 1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13시간 만에 간신히 꺼졌습니다. 폐기물 업체가 폐업한 상태고 밤 9시를 전후로 드나드는 사람도 없어서 마땅한 화재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상황.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날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지금 광주에서 36도 이상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장시간 내에서 자연 발화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화재는 얼마 전 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광주 남구에 있는 고체형 쓰레기 연료 SRF를 만드는 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당시에도 광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를 전후로 지나드는 사람은 없어서 이 화재의 범인도 폭염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관제실에서 당직자가 지켜봤나 봐요. 근데 거기서부터 연기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불꽃이 나왔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광주의 한 경찰서에선 현관 천장의 강화 유리가 갑자기 깨져 경찰서 직원이 파편에 맞아 다쳤는데 이 역시 폭염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광주는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더위 때문에 폭염특보가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취재진이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폭염 속 도심을 돌아보고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누군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이 나는 자연 발화 현상. 탈 수 있는 물질 안에 열이 쌓이는 게 주요 원인이라 외부 기온이 치솟는 폭염 상황에는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도심의 기온이 36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주변에 쌓여있는 폐기물들의 온도를 측정해보겠습니다. 땡볕알에 노출된 쓰레기 비닐의 표면 온도는 80도를 넘을 정도로 달아올랐고 남은 기름이 뚝뚝 흘러내리는 기름통의 온도, 폐고무 온도 역시 7, 80도를 육박합니다. 젖은 종이 쓰레기 온도도 뜨거운 햇볕 아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점점 열이 쌓이며 온도가 높아지다 발화점을 넘고 습도 등 여러 조건이 맞는 순간 갑자기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비닐 같은 거에 햇볕이 투과가 됐을 때 벌롱 렌즈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햇볕이 집약돼서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튀김집 등 뜨거운 음식 찌꺼기가 발생하는 곳 역시 위험성이 높습니다. 좀 열이 쌓이지 않은 구조로 적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게 건조한 상태로 그 물질들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는 1200여 건의 자연 발화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16건은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한 자연 발화로 곳곳에서 화재가 속출할 만큼 이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를 더 단단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열대야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밤사이 단잠 이루기 참 어려우시죠. 특히 목포는 6일째, 여수는 현재 8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2호 태풍 종다리는 현재 관부근 해상에서
일본 도쿄 쪽으로 북상 중입니다. 날이 더워도 너무 덥다 보니 이 태풍이 더위를 조금 식혀주진 않을까 기대도 되실 텐데요. 태풍의 경로가 워낙에 유동적인 만큼 향후 경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이 2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담양과 화순도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목포와 신안, 무안과 영암, 강진도 모두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역시나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 광양도 36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바다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각종 수산물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남해는 조마조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 3천 칸이 설치돼 있는 완도군의 한 해상. 해가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바다는 전복이 견뎌내는 수온인 23도 안팎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5.5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예년하고 비교하면은? 예년에 비해 3도 정도 상승한 수온입니다. 특히 이곳은 고흥 남해안에서 적조가 확산되면 가장 먼저 적조가 찾아드는 완도 해상의 길목. 고수온 때문에 전복 양식장의 생육 환경이 악화되고 전복이 약해질 경우 적조 등 추가적인 환경 변화에 취약해집니다. 억압별로 지금 그 먹이를 그 결식을 하고 있는데도 수온이 오르면은 전복이 피해가 좀 많은. 현재 완도군 해역의 수온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전 해상에서 작년보다 4, 5도가량 높습니다. 전복 양식장에 햇볕을 가릴 이 같은 차광막을 설치해 수온이 오르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차광막 설치로 인하여 그 안에 양식 생물 전복 같은 경우는 지금 0.5도씨까지 낮춰준 걸로. 바다에서 물을 끌어오는 육상 양식장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쉴 새 없이 바닷물을 순환하며 24시간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전체 수조에 산소 발생기 등을 총동원해도 수온이 26도가량입니다. 광어 양식에 적합한 23, 4도의 범위를 진작 벗어났습니다. 이제 수온이 제일 먼저 올라가면은 고기들이 생리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도군의 전복 양식장 재해보험 가입률은 43%, 광어는 64%에 그치는 등 전남 전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역대급 더위에 땅에서는 가축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도 줄어들 정도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200마리의 소를 키우는 축사. 오전 10시인데도 내부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습니다. 더위에 지친 소들의 먹이 섭취량도 평소의 50%대로 떨어졌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24시간 환풍기를 돌리고 틈나는 대로 안개 분무를 뿌려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어른 키만큼 자랐어야 할 사료용 옥수수도 성장이 눈에 띄게 더디고 잎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도 없고 뭐 너무 가물고 또 햇볕도 너무 강해서 뭐 지금 도저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버텨나가고 있죠. 땀샘이 없는 돼지와 무더위에 약한 닭, 오리 사육 농가는 더욱 버겁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크게 늘고 지난해 100만 마리의 가축이 죽었던 전남에서는 올 들어 보름 만에 작년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등 폐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폭염이 재난 수준에 이르면서 지방 정부도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시군의 지금 뭐 상황 근무부터 가축 피해 예방 또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더워도 너무 더운 가마솥 더위에 해수욕장 이용객이 작년 기간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까지 비 소식이 없이 폭염이 계속될 경우 가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는 장기화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도록 5개 자치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8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대책비는 살수차 운영과 그늘막 설치, 쿨링포그 설치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데 광주시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첫 문화경제부시장에 이병훈 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임명됐습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이병훈 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민선 7기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광주 문화행정을 이끌 책임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문화에 대한 전문성. 두 번째는 다양한 행정 경험, 세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과 혁신성, 이 세 가지를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4년 동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맡았던 건 중요한 임명 배경이 됐습니다. 문화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닦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경험이 되려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를 철거하고 문화전당 건립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5월 단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시장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도청 원형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통을 안 했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원천적으로 제가 소통 부족입니다. 오해가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오해가 쌓였던 것이고. 임명 전에 민주당 당적과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긴 했지만 부시장 자리가 2년 뒤 총선을 위한 입지 강화용이 아니겠냐는 시선에도 이 부시장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추진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이용섭 시장이 실패작이라고 평가한 문화전당을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당장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북한전을 비롯해 관심을 끄는 전시들이 많지만 적어도 월요일에는 반쪽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 이유를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노동자들. 가로 4m, 세로 2m인 이 대형 작품은 북한 작가 5명이 함께 그린 집체화입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 북한의 조선화들이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 궁집 아시아 문화 전당에 전시됩니다. 남북 화해 무드 속에 개막 전부터 관심을 끌고 있지만 비엔날레 기간에도 월요일엔 전시작들을 볼 수 없습니다. 문화 전당이 매주 월요일에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광주에 내려와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북한 미술전뿐만이 아닙니다. 7개로 나눠진 광주 비엔날레 주제전 가운데 3개의 전시가 비엔날레 전시관이 아닌 문화전당에서 열리지만 월요일엔 모두 관람 불가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작품이 전시되는 문화창조원만이라도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때부터 지켜온 월요일 휴관 원칙을 깰 수 없고 시설 보안과 인력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요일에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들의 불편과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광주 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도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김선정 대표가 북한 작품 전시를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선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회화 중심의 북한 작품이 선보이지만 2년 뒤에는 조각 등 다른 분야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정규 프로그램화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도 이번 북한 미술전을 계기로 상설전이나 정기 전시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재단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작품도 시간이 지나면 닳거나 손실되는 등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학에서는 작품의 상태를 그대로 모사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보건미술 전문가가 모사한 문화재 그림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은 모사 작품이라고 한다면 단어조차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을 모사 작품이라고 하죠? 네, 모사는
복제 형식으로 현상모사와 복원모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현상모사는 그 그림이 오랜 세월을 견뎌낸 흔적을 똑같이 그려서 현재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모습으로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복원모사는 세월의 때가 묻기 전인 제작된 당시 상태의 원색의 화려한 색감으로 그리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지고 오신 작품집을 보니까 정말 생생하게 그게 그려져 있던데 근데 이렇게 문화재를 따라 그리거나 복제를 하면 불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사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신문이나 영화에서 많이 보시면 모사 작품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이들과 같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네. 모사는 문화재의 보존 수복 방법 중에 하나이고 진품이라고 속여서 판매만 하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판매만 하지 않으면요. 네네. 네. 그리고 수리 복원의 원본 작품이 결국 미래에는 언젠가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원본을 대체할 작품으로 과거에 이러한 문화재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홈페이지에서나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들의 소장 유물 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문화재를 모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작 재산권의 경우 저작권에 관련된 인물이 사망한 뒤 최대 70년이 지나면 법으로 보호 시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고호나 고갱이 그린 유명한 명화들이 모사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아트 상품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사 작품을 볼 수 있는 이제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소태동의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쓰러져가는 문화의 기록 모사 정경화전이 8월 18일까지 전시되는데요. 네. 정경화 작가는 회화문화재 보존 수복학 박사 과정이 있으며 이번 작품들은 중앙박물관이나 간송미술관, 베이징 고궁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실제 크기로 오랜 시간 동안 모사해서 그린 국보급 작품들이 전시되는 것입니다. 네. 정경화 작가는 나는 그림쟁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화가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모사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네. 문화재 기록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으로 원작을 탐구하고 묘사해서 오랜 시간을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는 거 보니까 아, 저 진품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네. 그게 여실히 느껴지는데 그러면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죠? 네. 그동안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었던 보물급 그림들 중에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의 초상화와 공제 윤선도의 증손자인 윤두서의 마상처사도 18세기 후기의 미인도와 단호풍정으로 유명한 신윤복의 쌍검대무, 주유청강 등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신윤복의 단호풍정은 조선시대 18세기 후기의 작품으로 간송미술관 소장입니다.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단호에 여인들이 물가에 몸을 씻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데요. 바위틈 너머로 머리를 깎은 동자승 둘이 몰래 엿보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죠. 네, 굉장히 네. 유명한 작품이죠. 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작품도 있지만 좀 희귀한 작품들, 아, 이 전시 아니면 보기 어렵다라는 작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 17세기 작품인 조지윤의 송악도가 있는데요. 네. 정경화 작가는 이 작품을 오랜 세월을 거쳐 손상된 작품의 헤어짐까지 정밀 묘사하면서 네. 300여 년의 시간을 오가는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고궁박물관 소장인 고관 중에 한이제야연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현존하는 인물화 중에 아주 걸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 훗날 장대천이 황금 500냥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후 친구에게 헐값으로 팔면서 중국 정부에게 넘기도록 요청하고 국보급 그림이 외국으로 유실되는 것을 막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 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가면은요, 학생들은 또 역사 공부도 되고 가족들은 또 피서도 될 것 네. 같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선수가 득점력에서 좋은 득점력에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타선이 바뀌었고요.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자,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이명기 홈까지 들어옵니다. 잡아당김 타고 1, 2간 쭉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주자 홈으로. 자, 그리고 버나디나 2호 주자도 홈까지 들어옵니다. 유승현의 적시타로 두 점 더 추가. 점수 4대 0 기아 타이거즈. 없어요. 당구 때렸습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나지만의 타구는 우중간 쪽. 우중간 쪽을 가라앉았습니다. 자, 1루 주자 버나디나 헬멧 벗겨지면서 3루 통과. 자, 홈까지 옵니다. 홈에서 볼이. 홈에서 볼이 떨어집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버나디나. 스코어는 5대3. 또 공을 잡을 수 있는 바운드가 되다 보니까. 예. 네. 유승현 선수의 타구는 중견수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오, 승부하네요. 자, 3루 주자가 태그패스 홈으로 옵니다. 점수는 6대3. 나지만이 홈까지. 타자의 카운트. 센터 쪽 중견수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바나디나 여유있게 태그업 홈까지 다가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점수 7대3. 6구 좌측 라인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자, 1루 주자도 3루 통과해서 홈까지 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유승현 선수는 5타점 경기. 점수는 9대3. 실망이 좀 컸어요. 예. 네.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난타입니다. 주자 두 명 모두 홈까지 들어옵니다. 파이트. 스윙 안경학 삼진.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최종 점수는 11대3.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패배를 서륙하면서 팀간의 10차전 경기 승리를 증명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 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21살 김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이중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낮 광주 광산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3명이 입금한 돈 2,800만 원을 창구에서 찾으려다 이를 수상이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은행원은 남의 통장을 가지고 와서 송금된 돈을 전부 찾으려는 김 씨를 수상이 여겨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뜨거운 무더위를 이웃과 함께 이겨내려는 주민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첨단 2동 주민들은 시원한 생수를 십시일반 마련해 이웃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도로변 상가를 무더위 나눔 친구로 지정해서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든든한 이웃과 함께라면 무더위도 한결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1년여가량을 앞두고 공식 누리집이 더욱 보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와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다음 달 초부터는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새로 바뀐 누리집에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태블릿 PC 등을 주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탁체인 광장에서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볼 수 있는 ACC 아트 트레일러가 이번 주말 찾아옵니다. 당초 폭염과 장마를 피해서 운영되던 이 행사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열리게 됐는데요. 금요일에는 영화 속 뮤지컬 콘서트가, 토요일에는 버블 앤 벌룬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농업 부산물인 보리떼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밀집피나 보리집 줄기를 이용해 만든 맥간 공예품 전시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서 오늘부터 열립니다. 전시 기간 중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맥간 공예품 만들기 체험 교실도 운영됩니다.